이준기 씨인데요. 저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일단 일부분을 해놓고 이준기세 중간에를 바로 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삼솔은 바느질 기법이 박음질, 시침질, 홈질 여러 가지가 네 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먼저 온박음질을 한 다음에 씻어주고 씻어준 다음에 이걸 말아줍니다. 한번 다듬어 준 다음에 세워서 감침질을 해줍니다. 옛삼솔은 옆에서 보면 오메가 형태로 보입니다. 맙니다. 양쪽을 말아서 바느질을 해주기 때문에 쌍밀이라고 합니다. 고름에 부착시킵니다. 부착을 시켜서 이걸 감싸서 바느질을 해줍니다. 예, 이번에 출품하게 된 작품은 조선 전기 유물러서 호촐닉입니다. 천릭이라는 상의와 하의를 따로 구성하여 허리에서 연결시킨 형태의 포입니다. 고려시대부터 등장하여 조선시대 말기까지 무관과 문관의 융복으로 착용하였습니다. 이 작품의 천릭은 15세기 후반 남양 홍씨 무덤에서 출토된 천릭을 참고했는데요. 조선시대의 정교하고 다양한 바느질 기법을 알게 하는 대표적인 유물로 고리고름과 좌우 소매가 분리되고 쌍밀이 매듭 단추로 소매와 길을 연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공부와 연구를 통해서 전승 기술을 복원하고자 많은 노력과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